경남 진주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국립대와 함께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 인증 모델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뛰어든 건 진주시가 최초인데요. 이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 크기 블록인 1유닛의 2배. 초소형 위성 진주 세트1의 인증 모델입니다. 시제품격인 이 모델은 앞으로 개발을 거쳐 발사형 초소형 위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위성은 3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석달가량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우리 우주산업은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위성 분야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모델이 공개된 건 지난 2019년 세계 기관이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인증 모델의 3배 크기인 발사 모델은 내년 상반기 우주로 발사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사업이 항공우주도시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남도가 위성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첫 번째로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 초소형 발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소형 위성 사업이 항공우주청 설치와 더불어 경남 지역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